2014년 12월 13일 토요일, 조용한 선문대학교의 주말은 학생들이 아닌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.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학부모 초청 간담회는 학교 운영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점심 식사 및 학교 투어로 마무리됐습니다. 재학생 학부모, 학생회 임원, 교직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간담회가 끝난 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 만족도와 학교를 개선하는 데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박진국 기자였습니다.